내일은 특강 없죠. 네, 언제 특강이 있어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요. 세법이 특강이 배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특강이 효과가 20배 효과를 생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미리 이번 주 24일날 특강 들어가니까 미리 세법은 이거 한번 읽고 오세요. 자, 세법 특강이 듣기 전에 이거 봐봐요. 세법. 읽어봐요. 무슨 집? 예약집을 일독해놓으라고. 그러고 나서 강의를 들으라고요. 강의를 들으라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특강 듣는다고 해서 뭐 특강이 뭐라 그랬어요? 특강이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강의가 없는 게 특강입니다. 특별한 강의가 없는 게. 원사 돈길이에요. 그러니까 특강이라는 것은 특별한 강의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거기에서 강약 조정을 하는 게 바로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법을 만약에 24일날 듣고 싶은 사람은 억지로 한번 예약집을 1회독 하고 특강을 들으라고. 그럼 몇 배의 효과를 가져오냐면 20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법 마무리 짓자고요. 이제 2차 과목들은 그렇게 이제 마무리 쳐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예요? 저희는, 자, 공시법은 이거예요.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시코텍이야. 시코텍이 뭐예요? 줄임말이에요.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가 시코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테마만 나올 거 한번 골라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원사 원킬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론강입니다. 시코텍으로 해서. 자,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저기는 뭐다 그냥 테마 특강이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시험에 나오는 거 테마. 그러니까 세법은 무시해도 돼요. 뭐요, 얼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지적 공부의 복구 절차가 작년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간접적으로. 일단 그러면, 자, 몇 페이지를 거기, 요약지 83페이지, 요걸 샘플 문제로 잡아요. 85페이지로 가봐요. 85페이지, 문제집. 85페이지 44번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야. 복구 절차로서. 거기에다 박스를 딱 쳐놓고, 뭐, 별표를 하나 딱 해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예약집 몇 페이지를 정문하면, 자, 29페이지로 딱 정하나요. 29페이지. 한번 29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아, 선생님 이상해지네. 왜 그러면 지적은 지금 뭐예요? 정리를 뭐 하고 애우느냐? 사실 지적은 뭐예요? 애우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답을, 지금 이후로는 전부 답을 불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암기를 또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약집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지적 공부의 복구예요. 작년에 출제되는 게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첫 번째 의의, 지적 소관 청원. 줄쳐놔봐요. 지적 소관 청원. 저 지적 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될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 누가 지체 없이 복구해요? 지적 소환청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기가 암기를 할 때 봐봐요. 자, 지적 공부 복구해서 첫 번째 논점. 그럼 작년에 이제 논점, 요게 이제 하나 출제됐죠. 자, 봐봐요. 지적 공부 복구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어한다. 어때? X. 이게 작년 2.5점짜리야. 누가 지체 없이 하죠? 지적 소환청이. 그러면 지적 소관청을 줄쳐놨죠. 그 밑에다 뭐라고 써요? 지적 소관청 밑에. 바보 같아요. 바로 직관으로 써놓아. 자, 직관. 그러면 거기, 그러면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이 훼손될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그 뒤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자, 직권으로 하니까 뭐가 담겨 있을까요? 통지라는 단어가 그 뒤에 뭐 내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다 끝에다 써요. 뭐요? 통지. 그렇죠. 통지. 자, 그럼 하나 외웠네요.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는 지체 없이 누가 복구한다? 지적 소관청이. 그렇죠. 자, 복구 자료로서 토지의 표시사항 찾았어요? 토지의 표시사항은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작년에 여기에서 또 2.5점짜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의 통번, 청년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특히 3번을 조심해야 돼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토지 이동이야.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등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 소관청이 작성하나 발행한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복제하는 지적 공부, 공통점들은 다 뭐예요? 도로 토지 표시 사항들이네.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럼 여기에 봐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 그럼 작년에 여기에다 뭘 하나 쑤셔 넣어줬냐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성향 수행 계획서. 계획서가 무슨 자료가 되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 상식적으로 봐도. 토지용 계획상 계획, 청량,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오른쪽 봐봐요. 그러면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러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서.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가 된다고. 그럼 법원의 확정 판결서는 기등기, 미등기. 미등기. 그러면 보통 등기사항 증명서는 뭐예요? 기등기라는 거.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두시고. 거기 절차를 한번 봐봐요. 요약집 29페이지. 복구 자료 조사를 해서, 복구 자료 조사서. 조사서 밑에 무슨 써놨어요? 대장. 자료들은? 도면. 그래서 도도하고 연결을 해놔야 돼요. 그럼 복구 청량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써놨냐? 복구 청량은 이렇게 이제 필기를 해놨을 겁니다. 자, 복구 청량은 옆에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원칙은 청량합니까? 안 합니까? 하여. A적으로 청량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공부 복구 시 청량은 필수적이다. 어때요? X가 돼.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는 청량은 두 개가 있겠죠. 허용 범위 초과. 또 하나는 복구 자료도가 없는 경우. 복구 자료도가 없는 경우. 복구 자료도가 없는 경우는 이때는 복구 청량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뭐예요? 이때는 청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허용 범위 초과 복구 자료도가 없는 경우 이때는 원칙적으로 청량해준다. 그럼 여기에서도 하나 외워둘 거는 그럼 지적공부 복구 시 허용 범위 초과하는 경우만 복구 청량한다. 어때? X예요. 뭐도 없는 경우? 복구 자료도가 없는 경우. 꼼꼼하게 이제 외워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많이 맞죠? 지적공부 복구 시 청량은 필수적이다. 어때요? X죠? 그럼 이렇게 나타나면 지적공부 복구 시 청량하여야 한다. 어때? X. 그게 조심하라고요. 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놓고 또 하나 봐봐요. 복구사항 개시 며칠? 15일.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복구 전이에요? 후예요? 복구 전. 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시군구 뭐예요?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이상 게시한다. 자, 요 신청이 무슨 기간이다?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 누구한테 제기하죠? 지적송환청, 지적공부, 복구. 그러면 요걸 안기고 그러면, 자, 그러면 봐봐. 처음에 뭐 해요? 읽어봐요. 복구자료조사. 그 다음에 복구자료조사서. 복구자료들을 작성하고. 무슨 청량? 복구청량. 복구사항 게시. 며칠? 15일. 무슨 신청? 이의신청. 지적공부, 복구. 그러면 여기 안기된 사람들은 거기 이제 거기 펼쳐놓고 그대로 펼쳐놓고 오세요. 그러면 거기 문제집으로 한번 가봐요. 문제집에 워밍업 한번 해봐요. 몇 페이지냐면 83페이지 40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이런 문제가 이게 이런 문제 이런 문제 40번 문제. 그럼 정답은 1번. 1번에도 형광펜 딱 꺼놔요. 그래서 복구 절차 크게 복구 자료 조사 조사서 작성 복구 청량.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이상 게시. 무슨 신청? 이의신청. 지적공부 복구. 한번 감 잡아놓고 41번 워밍업 해봐요. 41번. 정답은? 1번. 이게 문제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는 워밍업 한 거예요. 워밍업. 우리가 샘플 문제를 풀게 해서. 그러면 작년 기출문제 궁금해요? 예, 42번 가서 풀어봐요. 정답은 4번이죠. 그러면 43번 가서 풀어봐요. 1번이죠. 봐봐, 이게 문제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을 해봐. 얼마나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각서만 하나 받으면 2차 과목은 전부 몰백 맞출 수 있어. 제가 혼자서. 왜냐면 문 걸어 잠그면 돼. 문 걸어 잠그면 돼요. 애워서 뭐다. 안 애우면 그냥 뭐다. 그냥 스트레스를 날리면 돼. 그냥 스트레스. 그러니까 애울 때까지 간 것만 해놓으면 돼. 간 것만 해놓으면. 간 것만. 자, 그러면 요약집으로 다시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나왔을 때 조문들을 한번 몇 개 정리하고 진짜 오리지널 샘플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요약집 30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1번 한번 봐봐요. 지적공부 복구란 천재지변 등으로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될 때 관계자료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 밀실에 좀 당시의 지적공부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지적공부. 자,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할 때 관계 자료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 줄쳐놔봐요. 토지의 표시.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변형될까요? 거기 지적공부를 등기부로 변형시킬 수 있어. 등기부가 아니라 뭐예요? 지적공부야. 그럼 어디랑 매치시켜야 돼? 토지에 표시해야 하는 장. 요거랑 매치시켜야 된다고. 자, 3번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 소유자 줄쳐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툭치고가 법원의 확정 판결, 툭치고가 등기부. 자, 지적공부의 복구의 경우 지적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청량하죠. A조로 청량하지 않는다. 자, 5번에 복구 증량을 한 결과 잘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를 뭐 동의 동그라미. 세상에서 동의를 얻어서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끝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를 없다로 장난치는 전문입니다. 자, 6번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야. 6번은 지적소관청은 그래서 6번에 아마 별표가 3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적소관청은 복구 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증량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를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15일 이상 개정. 이거 6번은 우리 지적공부 복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영어는 우리 지적공부에서 우리 복구 절차에서 지금 아끼고 있어요.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잘 잡아놔야 돼요. 6번 지문은. 자, 7번은 제일 지저분한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논점으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끝에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7번은 그렇게 지문을 읽어서 익혀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시간을 1분 줄 테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싹 한번 잡아봐요. 하여튼 공부도 뭐예요? 공부. 이렇게 공부시켜야 되는지 지금 괴로워요. 괴로워. 자, 요약집 1번부터 7번까지 싹 한번 잡아서 자, 이제 우리 지적공부의 복구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됐어요?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공부했는지 한번 봅시다. 85페이지 44번. 자, 여기 44번이 지적공부의 복구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이제. 자,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지 봐야 돼요. 됐어요? 네. 예. 자, 문제 44번은 여기에서 일단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장문이에요, 주문이에요? 장문. 장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제 장문이면서, 자, 그 밑에다 숫자라고 써놔요.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먼저 점검하라. 이게 논점 포인트입니다. 자, 숫자가 몇 번에 나왔어요? 5번. 그러면 15일이에요, 30일이에요. 표입 정답은 5번 찍고 가는 겁니다. 혹시 봐봐요. 혹시 자기가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다섯 개 지문에 숫자가 나왔다. 모르겠다. 그럼 숫자 찍고 넘어가. 그러니까 숫자를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 내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숫자가 두 개가 나왔다. 두 개 지문에 나왔다.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찍으면 안 돼요. 숫자가 두 개 나온 것은 그만큼 가중치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문제가 이제 찍는 생각을 만약에 몰랐을 때라는 가정을 달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숫자가 나왔어요.
여기도 기간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숫자가 없어. 그러면 여기 1, 2번을 찍지 말아요. 만약 몰랐을 때 몇 번을 찍어요? 3개 지문에서 찍어야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만약에, 그럼 만약에 선생님 숫자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맞았는데 알고 있으면 그걸로 가면 되죠. 몰랐을 때 단서를 알았어요. 몰랐을 때. 그만큼 숫자를 강조하게 해서 내는 거거든. 강조하게 해서. 만약에 혹시 숫자를 기간도 안 나왔는데 몰랐다. 지문 콩 모르겠다. 그럼 숫자 찍고 넘어가 버려. 숫자 찍고. 그래서 우리 윤지영 교수님 뭐라 그래? 학교론 감정평 가서는 주로 확률이 몇 프로가 많대? 3번이 많아. 3번이. 3번이 많아요.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70%가 3번이 많아. 계산문제가. 계산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푸는 것은 풀고, 모를 거면 몇 번으로 다 찍어? 3번으로 다 찍으면 돼. 3번으로. 그래서 숫자는 3, 계산은 문제는 3번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거 이제 항상 감을 잡으라고. 장문이지만 일단 째려보면 숫자가 몇 번에 있다? 5번. 에라 모르겠다. 5번 찍고 가. 그러면 5번이 틀린 거야. 며칠? 15일. 다음 15일이죠. 그럼 나머지 한번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죠. 자, 지적성 함정은 지적공배, 정부 일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지체 없이 누가? 지적성 함정이. 그러니까 지적성 함정이 지체 없이 복구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이 신청을 받도록 통지라는 단어가 요대야. 자, 이게 무슨 단어인지 봐봐요. 자, 한 사람이 되면 뭐야? 애로워. 그렇죠? 두 사람, 세 사람이 되면 싸워. 두 사람이 되면 한 사람, 하나가 일치되는 건 뭘까요? 그게 사랑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가 되면 짝사랑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세 살이 되면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삼각관계. 둘이 되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미를 그러면 의미를 어떻게 의미를 자각하는 거예요. 의미 자체를. 그러니까 항상 따라 붙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외로운 거예요. 가슴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문에서도 항상 뭐가 따라 붙는다는 걸 잡아야 돼. 통지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2번 봐봐요. 2번을 어떻게 장난치는지 봐봐요. 지적성 한정은 지적성 한정 줄쳐놔봐요. 자, 일단 거기 키 중심이니까.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 멸실 훼손 당시 등기부와 가장 부합된 가장 일치된다고 인정하는 관계에 의해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한다. 어때요? X야. 그러면 지적성 한정으로 출발했으니까 어디를 잡아? 지적 공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뒤에도 토지 표시. 그러니까 앞에 4, 4, 4. 세 개로 연결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지적성한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대장 동그라미. 그러니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 그러면 뭐예요? 복구 자료도. 맞네요. 4번에 작성된 복구 자료에 의해서 측량을 한 면적과 복구 자료 조사의 면적의 허용 범위 뭐 했대요? 그럼 또 하나는 복구 자료도가 있대, 없대? 없대. 특채니까 복구 청량하여야 한다. 자, 3번, 5번은 지적성한청 복구 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청량이 완료되어 지적 건물을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시, 군,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뭐예요? 35일입니다. 30일이 아니라. 그러면 이 미설 뭐를 꽂힐 수도 있어요. 또는 전체적으로 시군구 게시판에만 15일 이상 게시한다. 어때? X야. 동시에. 어디?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예요. 복구 자료는, 이거 뭐 아까 뭐예요? 복구와 관련돼서 44번, 이거 하나 딱 풀어놓으면 복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워밍업 정도. 자기가 이제 확인하는 작업 정도. 작년 기출문제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 그럼 풀어봐. 궁금하면 45번 한번 풀어봐요. 이제 45번은 종합문제로서 자기가 가지고 놀아야 돼.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서 밑줄 키워도 딱딱 줄쳐나 봐요. 자,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죠, 이제. 예, 이제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은 이렇게라도 시켜야 돼. 이렇게라도 시켜야 돼. 제가 요즘 암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뭐다 자면서 꿈을 꿨어요.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풀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나 이게 수업시간인가, 꿈인가, 눈 깨봤더니 수업 뭐예요? 꿈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45번 봐봐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가? 장문이에요, 단문이에요? 장문. 그러면 장문이면 숫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3, 4, 5부터 읽어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특지니까. 주민등록전산자료, 특지니까. 가족관계 등록전산자료, 부동산 등기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나오네. 그러면 4번은 청지소유자가 자기 토지 찾았어요? 그러면 성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성인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 맞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 5번은 지적소관청 지적공부의 정부 일부가 멸실 훼손되거나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지체 없이 누가 복구해? 지적소관청이.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 수준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 이하예요. 그럼 1번을 가봅시다. 아까 했던 거 어디가 키워드예요?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잘랐어요. 그게 특징만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가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어디에서 정보관리체계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지적소관청 특징은 지적소고 특징은 지적공부를 연구 어디에 보관한다 지적소고의 무슨 버전 연구 버전 맞네요.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아. 조문이니까 그 자질이. 자, 46번 박스를 하나 쳐놔요. 자, 문제 46번. 문제 46번은 박스를 하나 쳐놓고 요거는 뭐다 별표를 3개를 해놔요. 올해 부동산 종합공부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25회 때 두 문제가 출제돼서. 그러면 요 46번 옆에다 요약집 몇 페이지라고 써놓냐면 자, 몇 페이지라고 써놔요. 자, 27페이지라고 쓰나요? 자, 27페이지 제4절 무슨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찾았어요? 예, 그러면 그거 암기하고 한번 가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27페이지로 왔어요. 자, 그러면 기역니은, 디귿니을부터 공통점 한번 잡아봐요. 자기가. 기역니은, 디귿니을. 공통점. 지적소관청. 잡아야 돼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결론적으로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니은이야. 니은. 니은을 조심해야 돼요. 지적소관청 부동산 정확공부를 관리 명구히 보전해야 되며 부동산 정보공부의 멸실 훼손된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구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 뭐에 대해서? 부동산 정확공부에서. 그럼 지적공부는 누가 구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 문제 조심해야 돼요. 지적공부가 나오느냐? 부동산 정확공부가 나오느냐? 이 니은은 특히 특별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등록사항에 대해서. 자, 기억.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야, 옆에? 지적공부의 내용. 찾았어요? 예, 그럼 다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무슨 내용이에요? 지적공부의 내용이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이 기억에서 뭘 암시하고 있어요? 부동산 종합공부도 지목이 등록된다. 그걸 좀 잡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니은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관한 사항 찾았어요? 이 건축물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 나머지에서 건축물이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여기만 빼고는 나머지 건물이 나왔다. 무조건 X야. 근데 그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가로 안에 봐봐요. 토지에 뭐가 있는 경우?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만자 들어갔어요? 그러면 곡목 봐봐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모든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다. 어때? X. 그렇게 뭐다 나올 수가 있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3번은 이것은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찾았어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여기밖에 안 나와. 나머지 나오면 다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의 내용.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뭐의 내용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동그라미. 보상의 가격이에요. 가격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 그럼 뭐 실제 거래가격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올해 부동산 종합공부가 만약에 나온다면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뭐예요? 처음에 우리 기초 25회 때 나올 때는 기초만 나왔어. 근데 이제 작년에 쉬었어요. 재작 작년에 쉬었어요. 올해는 무진장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별표가 3개로 따져요. 그러면 우리 25회 때는 별표가 5개였어서 작년에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올해는 뭐 다 해야 돼 이제.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와야 돼. 봐봐요.
토지 표시에 관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 공부의 내용. 뭐에 대한 내용이라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토지에 뭐가 있을 때? 건축물이 있는. 무슨 대장의 내용이에요?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야. 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야. 부동산 가격이야, 평가야? 가격. 그럼 세 개 읽어봐요. 자, 개별, 그 다음에 공동, 그 다음에? 그럼 실제 거래 가격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 그럼 시간 드려요? 네, 그러면 1분 드릴 테니까 외워, 그러면, 거기.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마무리 짓고 가라고요, 마무리 짓고. 자, 됐죠? 그러면 문제집 86페이지 46번 문제를 풀어봐요. 이제 가지고 놀아야 돼. 자기가 문제를 지배해야 됩니다. 문제가 자기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제를 지배해야 돼. 86페이지 46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죠. 4번. 4번이 뭐가 나와 있어요? 보상에 관한 사항. 이거는 없죠. 근데 이거는 자, 올해 출제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잘 풀어놔야 됩니다. 나머지는 안 풀어봐도 돼요. 자, 그러면 요약집으로 다시 와요. 자, 요약집으로 몇 페이지 오냐면, 자, 24페이지로 와요. 자, 24페이지 현재, 자, 지적 공부 반드시 해놓을 거. 자, 그러면 24페이지, 28페이지, 요 분량은 해놔야 돼. 24페이지. 지적 공부를 무슨 사항? 등록사항. 요거 반드시 출제됩니다. 요거 올해 이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니까 마지막 최종 점검을 자기가 해야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서 특히 이제 26페이지 맨 밑에 5번 뭐가 나오죠? 5번 도면. 특히 도면을 특별 관리하시라고. 도면. 26페이지 도면. 올해 도면이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27페이지 뭐예요? 지적 공부의 관리의 공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 아까 했던 거. 그거 암기 좀 해놔야 됩니다. 그럼 뒷장을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서 28페이지 제7절. 뭐예요? 지적 전상 이용 활용 절차. 여기가 올해 출제 사항이 되니까 또 잘 숙제해서 뭐다 암기를 해놔야 되고. 올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출제 가능성이 희박해. 근데 30페이지 아까 몇 번? 6번. 요거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올해 지적 공부 세 문제가 출제되거든. 그럼 세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암기가 안 되면 세 문제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1장에서 몇 문제? 많게는 세 문제, 적게는, 자, 많게는 네 문제예요. 적게는 몇 문제? 세 문제. 지적 공부에서 세 문제. 그럼 몇 문제 끝났어? 여섯 문제가 끝났어. 여섯 문제. 그러니까 그 여섯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뭡니까? 그걸 초토화시켜 놔야 된다는 거야. 초토화시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문제집 다시 와요. 자, 4장으로 이제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3장 보니까, 88페이지 보니까, 제 4장,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찾았어요? 예, 네, 토지 이동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일단 요거부터 읽어보고 가자고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 이동이란. 이 자가 무슨 이 자예요? 다를 이 자예요. 옮길 이 자가 아니에요. 다를 이 자고. 그러면 토지 이동을 툭 치면 불러봐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발사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자기가 이제 문제 발사하는 것. 그러면 토지도이라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발사하는 것. 토지의 표시 특징은 여섯 개가 자동으로 나와야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좌표. 자,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좌표. 여기에 바뀌면 무슨 이동? 토지이동이야.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90페이지로 가봐요. 자, 90페이지 4번 문제를 좀 토지이동의 개념의 샘플 문제로 잡으라고. 자, 그러면 4번을 이렇게 만약에 지금 자기가 앵무새인지 앵무새가 아닌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토지이동의 개념을 반드시 외워놓고도 문제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문제 4번. 됐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읽을 테니까 OX를 해봐요. 토지이동이면 O 아니면 X. 징계도는 O. 분할 O. 합병은 O. 토지등급 변경 X. 개별공시가 X. 축적 변경 O. 소유자 주소 변경 X. 해면성 말소 O. 행정구역 변경 O. O죠. 행정구역 변경은 뭔데요? 소재잖아. 그렇죠? O.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네. 그러면 25회 기출문제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앞페이지로 가요. 3번 문제 풀어봐요. 워밍업 해봐요. 이게 자 25회 때 41번 문제가 요 문제였었어요. 앞페이지 89페이지 3번 문제. 몇 번이에요? 그거 떨어지는 그거 못 푼 사람은 오지를 말아야 돼. 오지를 말아야 돼. 그냥 보나마나 뭡니까? 딴 과목도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야. 보나 딴 과목도.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죠. 이게 뭐 25회 때 바로 문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출발점 문제 41번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앵무새가 아니네요. 앵무새가 아니네요. 다음 뭐예요? 까마귀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까마귀는 까까하고 까먹기만 잘해요. 자, 그러면 봐봐요. 토지이동이란 뭐라고 하세요?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그냥 요것만 보면, 요것만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럼 저희가 토지이동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명대, 격제, 잡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왜 토지이동이란 개념을 해놓고 써먹지를 못하나 이거지. 그렇죠.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그런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토지이동의 샘플 문제는 몇 번으로 잡으면 돼? 4번 문제 하나만 딱 풀으면 되는 거야. 4번 문제는. 토지이동의 개념은 몇 번을 잡아라? 4번. 그러니까 문제집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문제 4번을 딱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문제를 우리가 커버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예약집 10페이지로 가봐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 찾았어요? 예, 10페이지, 11페이지에 있네, 11페이지. 11페이지 뭐를 찾으러 왔어요? 직권에 한 조사 등록 절차, 이걸 찾으러 왔어요. 몇 페이지? 10페이지. 그게 10페이지. 직권에 한 조사 등록 절차, 별표가 하나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직권에 한 조사 등록 절차. 자, 우리 한번 외워보자고요. 자, 우리 단체행 간다고 그랬어요.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 가서 뭘 잡아야 돼? 계획을 잡아야 될까요? 제주도 계획, 그 다음에, 제주도 조사, 그 다음에, 제주도 조사부. 그럼 가서 뭐예요? 조사부를 작성했으니까 가자고 계리서를 해야 되겠죠. 가서 무슨 정리? 제작 정리. 자, 출발합니다. 조사, 예. 그 다음에 개, 아니 미쳤어요. 개, 조사, 조사부, 계리서, 지적, 공부, 정리. 근데 앞에가 토지이동이면 전부 토지이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지난주에 배웠던 거 암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토지 표시 결정은 뭐가 한다?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 다음에 경계, 좌표, 툭치면 사실. 그럼 여기에도 한번 읽어봐요.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이란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축치면 등기 촉탁으로 가 있는 거야.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 관계 변동이야.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 그럼 토지 신청 소유자를 받아서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그럼 얘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 읽어. 직권. 그래서 직권 정리 절차가 탄생하게 되는 거야. 무슨 정리 절차? 직권 정리 절차. 앞에 다 써놨습니다. 자, 이제 외우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직권 정리 절차. 뭐예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 계획을 잡고, 토지 이동 조사를 해서, 토지 이동 조사부를 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무슨 정리? 지적 정리. 소유자 변동이 생겼어. 그러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이 변동이 생겼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자, 문제집 88페이지 가서 문제 1번을 풀어봐요. 자, 그거는, 자, 박스 쳐놓고 별표 하나 해놓고, 요게 직권 정리에 뭐다 샘플 문제로 잡으라는 거예요. 자, 풀어보세요. 뭐 풀기만 해봐. 자, 88번 문제 1번. 88페이지 문제 1번. 문제집. 정답은 2번이죠. 예.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 내용 없다고 치고 토지 이동 계획을 잡아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해서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해서 토지 이동 정리 작성 결의서를 작성해서 무슨 정리? 지적 정리. 그러니까 이걸 딱 머릿속에 외워야 돼.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외워놓고 자 이게 이제 문제로 반영이 됐을 때 그러면 워밍업 한번 해볼래요? 문제 2번으로 가서. 문제 2번은 틀린 사람만 복습하면 돼요. 문제 2번. 됐어요? 네. 네, 여유를 좀 가져도 충분히 돼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거. 장문이에요? 단문이에요? 장문. 그럼 몇 번부터? 3번. 3번 가. 이거 연습 많이 나와요. 그럼 민법 진정 도움이 돼요. 민법. 만약에 문제 풀 때. 이제 요거보다 좀 길면 민법은 장문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보다 좀 짧으면 주문이고, 그러니까 그 감을 잡아라. 감옥별 장문, 주문이 약간 차이가 나타나요. 민법은 되게 길어. 요거보다 더 긴 게 장문이야. 그러니까 민법에서 요 정도는 뭐예요? 한 중문 정도가 되거든. 근데 우리 뭐예요? 2차 감옥에서는 요 정도면 장문 정도가 돼. 그럼 3번 한번 볼까요? 지적소관청은 좋아요. 토지 이동 좋아요. 직권으로 조사청요하여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잘라봐요. 자, 결정.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라 놓고 승인을 요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정답은? 3번이래. 논리가 안 맞잖아. 벌써.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라 놓고, 결정하라고 그래 놓고, 결정하라 놓고 승인을 받으래. 이거는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단어 자체가. 정답은 몇 번? 3번. 자,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러면 4번은 어디를 잡아야 돼?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토지 이동. 다 사사사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계획, 조사, 조사부 작성. 맞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 했대? 결정. 결정했으면 정리해야지. 그렇죠? 뭐 문장이 조문이 스름없이 빠져나가잖아요. 1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가 포인트야? 모든 토지. 특징은 앞으로 쳐. 요거는 항상 모든 토지부터 먼저 잡아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
자, 이번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변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해요? 지적소관청. 아까는 문제가 뭐가 나왔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아까 풀었던 게.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무슨 정리한다? 직권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외워봐요. 직권 정리 뭐 해? 토지. 자, 직권은 통지죠. 그 다음에 이제 직권 정리 절차 읽어봐요. 첫 번째. 첫 번째, 계획을 잡고, 또 다 까먹었다. 계획, 조사, 조사부, 계리서, 지적, 정리. 그렇죠. 정답은, 그러면 몇 번이다? 2번은 3번이 되고, 1번은 2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만 샘플 문제로 잡아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1번 문제, 샘플 문제 잡으면 2번은 그냥 풀리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법장.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툭치면 등기 좋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제대로 머릿속에 박혀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소재. 소재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럼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네? 지번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네? 면적은 사실이 권리? 사실.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네? 경계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계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잡으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서 언제나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이제 진짜 대가는 이런 대가가 돼야 돼, 이제. 자, 소재 지분보다도 그 단계에 있는 거 봐봐요. 합병.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해야 하네. 오죠. 합병은 그 속에 등기 사실관계가 연결. 분할은? 오. 지목변경. 오. 지목변경도 사실관계고. 그럼 도시개발사업도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사유가 발생하게 되죠. 만약에. 왜?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싹 갈아엎잖아. 그런데 토지 표시를 결정해야 돼. 축척변경도. 오.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 촉탁사유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빼고는. 신규 등록을 빼고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 개념하고 토지 이동 직권 정리 절차는 이제 마무리돼야 돼요. 그럼 88번 페이지 1번 문제는 마르고 닳도록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90페이지 4번도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요. 그러면 자기가 딱 두 문제만 풀면 되는 거야. 1번부터 4번까지. 몇 번하고? 문제 1번하고 문제 4번만 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틀린 사람만 복습하면 되고.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해야 돼? 요것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형님 누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암기시켜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시간을 절약하는 거. 그러니까 복습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 이게 바로 2차 선생들이 할 일입니다. 시간을 줄여주는 거. 그러니까 빨리빨리 미마인드를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 그러면 문제집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92페이지로 가요. 자, 92페이지 8번 이제 여기 봐봐요.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새로이 정한다. 신규 등록이 돼. 그래서 그 문제 8번이 바로 신규 등록의 제일 좋은 샘플 문제라는 거야.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신규 등록에 대해서. 오늘 신규 등록까지 할게요. 됐어요? 네. 네, 정답은 3번이죠. 3번은 신규 등록 나오면 항상 뭐부터 찾아? 등기 촉탁부터 찾아. 자, 그러면 신규 등록 위에다가 요거 하나 세 개를 써놔요. 자, 만약에 신규 등록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제일 1순위. 1순위 뭐부터 찾아라? 등기 촉탁. 요거부터 찾아요. 자, 등기 촉탁. 등기 촉탁 잡고 찾아. 자, 그러면 2순위는 뭐부터, 2순위는 뭘 찾아요? 바로 등기부를 찾아. 등기부. 등기부를 찾아요. 등기부는 첨부하지 않거든.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러면 3순위는 뭘부터 찾아? 3순위 나오면 청량 성과도를 찾아요. 청량 성과도.
청량 성과도 이게 나오면 X거든. 그럼 자기가 그러면 앞으로 신규 등록은 다 신규 등록 뭐부터 찾아요? 등기 좋다. 그 다음에 등기부, 청량 성과도 얘네들은 전부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요 세 개부터 찾는 거예요. 자, 신청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며칠? 90일. 그거는 신경 쓰지 마요. 또 하나는 토지 등 사유 중에서 전부 과태료 사유는 없어지고, 자, 봐봐요. 거지. 공통점이야. 거지. 몇 학년 일반? 1학년 일반.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애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1년 이하의 징역에 얼마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요 1이라고 생각해요. 몇 학년? 1학년 일반. 저는 뭐예요? 4학년 9반입니다. 자, 그래서 저 4학년 9반이에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돼. 자, 그러면 8번이 올해 출제 문제보다는 올해 9번 문제가 출제 경향이 더 높아요. 그래서 9번 박스 써놓고 별표 3개를 해놓으라고. 올해 여기에 나와. 지적공부 복구 자료 다음에는 신규 등록 자료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뭐부터 찾아봐? 요거는 이제 서류니까 뭐부터 찾아? 등기부부터 찾아야지. 등기부 있어 없어? 없기는 뭘 없어. 등기부가 1번이 등기부잖아. 그렇죠? 자, 토지 등기 기록 등본이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정답은 1번이야. 1번이 등기부예요. 1번이 등기부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번이 등기부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거야. 등기 기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다? 등기부. 그러면 또 한 사람, 그러면 그분을 구제를 해줘야 돼요. 그럼 앞에 가서 워밍업을 한번 해요. 몇 페이지로 가냐면, 5번에 가서 한번 틀려. 5번. 5번 가서. 자, 90페이지 앞에 문제 5번. 정답은 2번이죠. 저 2번이 뭐라고 나왔는데? 신규 등록 시. 거기 뒤에 뭐가 나왔어? 청량 성과도 나왔잖아. 청량 성과도는 왜 청량 성과도를 첨부하지 않느냐? 지적 소관청이 이미 청량 결과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2번이 돼. 그러니까 일단 신규 등록이 나오면 뭐부터 찾아? 뭐부터 찾아요? 등기 촉탁부터 찾고, 그 다음에 등기부 청량 성과도를 찾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가서 더 어밍업 해봅시다. 93페이지 10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교통정리도가 돼 있는지 한번 보고. 자, 문제 93페이지 10번. 됐어요? 자,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청량성과도 있어? 없어? 없어. 자, 공법하고 공시법이 교통정리가 됐나 봅시다. 자, 정답은? 4번이네. 그렇죠, 4번. 4번에 뭐가 나와있어요? 도시관리계획도. 요거는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거지. 공시법에서 안 배운다고. 요거만 풀면 아직 공법도 교통정리가 안 된 겁니다. 교통정리가 안 된 거야. 아직까지.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우리 그냥 여행 바라지 말고 그러면 예약진 마지막으로 몇 페이지를 펼치냐면, 자, 거기 32페이지를 펼쳐봐요. 자, 32페이지에서 꼭 한 잡아둘 거. 무슨 서면? 첨부 서면 찾았어요? 예, 그거 여행수 바르지 말고 그거 한번 보자고요. 자, 첨부하는 거.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4번. 찾았어요? 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의해서 준공검사 확인증. 매립지니까 준공을 하잖아. 그거는 따로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3번에 도시계획구역을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한 문서,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4번. 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등기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도 포함되지 않아요. 등기필통지서도 포함되지 않아. 그러니까 등기서에 발행한 자료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거. 그러면 그 옆에 X 한번 봐봐요. 무슨 성과도? 청량성과도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이제 올해 출제는 거기서 예상이 돼.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서 다 외울 줄 알아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안 외웠다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등기부 X, 청량성과도 X라는 거.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뭐다? 제외라는 거. 제외. 그러면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아주고요. 자, 그러면 자, 뒷장으로 쭉 한번 넘겨봐요. 거기만 하나 더 풀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은 이제 기출 지문을 좀 분석해야죠. 몇 페이지로 가냐면 쭉 넘겨요. 쭉 넘겨. 자, 뭐가 있는지 쭉 넘겨서
쭉 넘겨요. 준비됐어요? 그럼 122페이지 62번 문제 풀어봐요. 자, 출발. 자, 풀어봐요. 틀리기만 해봐. 122페이지 62번 문제. 정답은? 신경. 이거 뭐 몇번 여러 번 출제됐어요. 최근에 출제된 거야, 최근에.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축 작사에서 받았다? 해야 된다. 근데 요즘 뭐 손에 땀이 안 나와서 페이지를 못 넘기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꼭, 우리 형님, 누님들이 왜 이걸 묻히는지 이유가 되겠어요, 이제. 땀이 안 나요, 요즘. 땀이 안 나요. 손에는 얼굴에만 땀이 나고 허해져서 그런가.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